오늘은 교회의 사랑, 가정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바람과 같아서 그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를 보았는데요. 그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의 웃음만 보아도 그저 행복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그 아이를 키우려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가 아플 때면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또 옆에서 치료하고 또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열을 내리도록 옷을 벗기고 또그 열을 내리도록 찬물로 닦아주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먹여야 되는 걸 먹이고 입혀야 되는 걸 입던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그 사랑스러움에 행복감이 찾아오죠. 사랑은 다양한 갈등도 있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고통이 무서워서 사랑을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이 멜랑콜리아,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는 건 어쩌면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려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지요. 사실 저는 사랑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꽃과 꽃향기입니다. 사실 이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 그 자체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꽃이 활짝 피고 푸른 정원에서 꽃씨들이 날리고 또 향기가 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쯤에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꽃의 이미지가 저는 오늘 이 찬양과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리스판스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마치 꽃향기가 날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변화되는 것이냐라면 서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끼리 주신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좋은 교회를 가보면 알잖아요. 이 좋은 교회는 가보면 서로 달라도 존중하려는 마음들이 느껴지는 교회인 것이죠. 이 존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가 달라도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럴 거야 라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더큰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관계야말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일수록 새가족 정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랑할 때 어떤 게 변화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말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건 사실 말투에서 증명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투가 변화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이 말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들은 메이크업,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면도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말투도 이 메이크업을 하듯이, 면도를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뢰가 돼요. 아, 이 사람을 존경하고 싶다. 이 사람의 말이라면 들어주고 싶다. 사실 저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특징은 말투에 있다라고도 보거든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그 말투가, 그 말씨가 아름답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전제하고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어제 저희 청년들과도 함께 큐티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청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었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해요. 그 청년은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오늘 이 22절을 처음 읽은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 본문을 읽었는데 아내들이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 예상자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니까 이 복종이란 말에 이 젊은 여인이 청년이 이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는 뭐죠?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피차 모든 그리스도는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내만 복종해야 된다, 단순히 남편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하는 경외의 마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이 남편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머리라는 것은 더큰 희생으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크기 때문에 희생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존중하는 상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예뻐 보입니다. 서로가 예뻐 보여요. 여러분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왼수가 예뻐 보이는 것이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복종할 수 있게 되겠죠. 예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복종이란 말은 자신을 남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남편과 한몸 되기 위해서 그녀의 뜻을 남편의 뜻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한다라면 어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자신의 몸보다 자기를 더 아끼니까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새롭게 보면서 좀,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던 것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은 한 세 구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는 한 7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남편들은 두번 말해야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배로 말해야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에게 친절하게 좋은 말씨로 두 번씩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으면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더 어렵죠. 그게 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근본이죠. 그 사랑의 근본이 세워졌을 때에 아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피차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종이란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희생의 사랑 없이는 상호 복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니 자신의 몸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있나, 경외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교회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이 유독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물로 씻으셔서. 이것은 어쩌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세례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례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티가 없이 세우셨듯이 남편이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우는 그 아름다운 교회 사랑과 가정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참 선선한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 바람을 느끼며 우리가 가을을 즐기듯이 우리의 사랑의 숨결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